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또 이거 영어로 이름 읽기 되게 힘드네요. 스쿼미시 리라고 하는 님의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성동구치소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성동표어가 되어버린 성동구치소를 찍었습니다. 열자성을 찍어 올렸는데. 성동구치소라는 게 무엇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밖에 알수 없죠. 이 사진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한테 뭘 전하고 싶어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의 내부 모습, 또 햇살이 보인다, 그죠? 햇살이 참, 뭐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선한 자의 머리 위에도 악한 자의 머리 위에도 비는 내린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자의 머리 위에도 악한 자의 머리 위에도 햇살은 내려 쨍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들이죠, 그죠?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선택의 이 선택을 햇살을 마음껏 쬐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볼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거죠. 창, 철창 안으로 들어오는 담쟁이 덩굴. 그죠? 근데 화가 저기 뭐 처음 여기 이 창이 왜 있어야 되고 여기는 막요 정도만 해도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꼭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시선을 바람 빠지듯이 빠지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부처님 불단인가 봐요. 그것도 보이고 누구나 갇히면 또 다시 이 일반적인 인간의 세계로 사바 세계로 나가고 싶죠. 뭐 죽이니 살리니 해도 죽은 모습보다 산 목숨이 낫고 갇힌 목숨보다야 자유로운 목숨이 낫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다 꿈꾸고 있나 봅니다. 여성 사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남자들끼리 같이 있으면 생리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포스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뻥 뚫린 운동장.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정이 담긴 말 한마디 웃음되어 돌아온다. 정이 담긴 말 한마디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이 있는 얘기를 해도 오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했다. 이런 것이 구치소구나 하는 느낌은 들어요. 예수님의 상덕이고. 예수님을 저기 부처는 행무소 가도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부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지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역시 우산들이 있네요. 우산들은 여기 있고 포스터는 왜 있을까요? 사진이 왜 이렇게 삐딱할까요? 뒤집어 놓은 겁니까? 우산이 저렇게 있으면 사진을 이렇게 삐딱하게 일부러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서로서는 궁금합니다. 물탱크가 있고 철망이 있고 절조망이 있다, 그죠? 방학제 사유일자 난동을 그려서 독방에 갇히는 곳입니까? 사진기가 흔들렸어요. 일부러 흔드셨어요. 그런 분위기를 낸다고. 소화전이 있고 뭔가 뭐 잔디가 깔려 있고 잡초라 그럴까요? 잡초가 늘려 있는 문 떼어 떨어진 문밖 구치소의 또 사무동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구치소에 무엇을 찍었는가가 참 궁금해요. 구치소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구치소가 이렇게 생겼어? 이걸 찍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구치소가 사람을 가두는 곳인데 자유를 구속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구치소가 염원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고는 싶어 하지만, 구치소, 무슨 뜻으로 찍었을까요? 구치소 뭐 그냥 이렇게 생겼어? 구치소라는 게 가보면 이런 곳이야? 이런 정도지. 그 너머를 이제 보여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구치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그 자유로운 생활로부터 제외되어져서 자유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단다. 그리고 우리 구치소가 안 된단다. 구치소는 이렇게 잔혹한 곳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따뜻한 햇살 아래에 있는 구치소를 계속 찍으셨어요.
그죠? 그뭐 구치소 간들 별 인생에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진 않아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구치소 몇년 살다가 보면 구치소 한번 갔다 올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가도 별일 없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듯한 사진이라는 느낌이에요. 뭔가 구치소가 우리의 삶에 등장해서는 안 돼.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이거 계속 사진을 아까 낮에부터 보면서 돌려보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건 아마 따뜻한 햇살과, 이분이 찍은 의도가 아마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자신의 입장을 두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찍히지 않았나. 뭐 이런 사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게 찍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살을 옆으로 누이신 게, 그게 바르다면 옆에 누이신 게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처참해서 뭔가 이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한다. 그죠? 뭐 이런 것 같으면 자유를 위해서 탈출하고 싶어. 바깥도 자유고. 아무리 구속에도 우리들은 자유로운 것들이야. 뭐 이런 것을 암시한다고는 볼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딱히 자신의 입장을 구치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진을 이야기가 되는 단위하다. 왜냐하면 또이 사진은 여기다가 성동구치소가 어떤 곳이고 자기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 자신을 찍은지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빗대어서 생각해 볼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성동구치소에 왜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적시를 하셔야 저희가 사진을 보는데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 사진 보고 뭐 사진에서 네가 느끼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오만하게 짝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각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무죄 이런 거에 오만함이나 그 무죄라고 제목 달잖아요. 그래서 뭐 보는 사람이 알아서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제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무언가가 자기가 발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작가의 의도를 떠나서 당신이 보는 대로 느끼세요 한다면 차라리 그 말이라도 제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죄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책임 자체가 전혀 없다. 그런 책임 의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동구치소도 좋지만 제목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찍게 된 동기, 왜 찍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이걸 찍었는가, 이런 설명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쿠아미시 리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어쩌든지 구치소나 형무소나 안 가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동영상 바로 밑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 다양한 얘기들을 저와 제 친구들, 회원이 되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좋은 이야기, 좋은 담론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